8번 계산 조심. 두 다항식 A는 4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빼기 5X 더하기 1, B는 X 제곱 빼기 5X 더하기 3에 대하여 A 더하기 2X는 B를 만족시키는 다항식 X. 다항식 구하는 거야, 다항식. X 구하는 건데, 그러면은 먼저 이거 A를 이항시킵시다. 여기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A가 그러니까 이거를 A에다 대입을 하고 B를 여기다가 대입하고 뭐 그렇게 풀어도 되는데, 일단 요거 얘를 이항시킵시다. 이렇게 이항시키면은 2x는 b 빼기 a. 그러면은 x는 바로 안 나오지만 2x는 나오겠는데, b 빼기 a. 그러니까 b가 b 빼기 a라고. a 그럼 b가 x 제곱 빼기 5x 더하기 3이고, a가 얘죠, 얘. A가 4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1. 자, 그러면은 이 x 값이 나와요. 가로 풀겠습니다. 가로 풀면은 x 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3이고, 빼니까 여기 부호가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더하기 5x 빼기 1. 예, 자,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동료한 계산. 먼저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3차는 동료항이 없는 게 하나네. 그러면 얘는 그냥 쓰겠습니다. 그럼 2x 값, 얘는 마이너스 4x 세제곱. 자, 먼저 쓰고, 그 다음에는 몇 차야? 그러면은 2차는 얘 2차 있네. 그러면 x제곱에서 빼기 3x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자, 그 다음에는 1차. 근데 마이너스 5x랑 플러스 5x랑 없어지겠네, 0. 아, 그럼 얘는 됐고 끝났고, 그 다음에 상수항 플러스 3 마이너스 1 하면은 플러스 2. 그럼 이게 답이 아니라 얘가 2x값이라고. 그럼 x값은 어떻게 구하죠? 나누기 해야지. 나누기 2. 다 나눠야 돼요. 그러면 좌변 x는, 우변은 2로 나누면은 나누기 다 한다고. 그럼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 요게 답이다. 마이너스, 답이 4번이네, 4번. 4번. 다음 09번. 아, 4번이 아니구나. 마이너스 3번. 아, 실수했어요, 실수. 마이너스 2x 세제곱이죠, 3번. 아, 실수. 09번. 세 다항식 A는 뭐 짠, B가 B도 짠, C도 짠에 대하여 2A 더하기 B 빼기 3C를 계산하면. 아, 근데 이게 이제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줄을 맞춰가지고, 항이 이렇게 있으면은 해가지고 이렇게 세로로 계산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저는. 그럼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a. 그러면은 2a 여기다 2를 곱한다고. 2를 곱하면은 4x 제곱 빼기 6x 더하기 2a 더하기 b는 얘죠. 그대로 써. 그럼 x 제곱 더하기 4x 빼기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c. 마이너스 3c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한다고. 곱하기 마이너스 3. 그 뭐가 돼?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에다 플러스 12. 플러스 12. 여긴 내비 두고. 해놓고 다 더하기.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어요. 아니, 푸는 방법이야,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해놓고 줄을 맞춰서 더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게 딱 이제 동료항끼리 모여지니까. 뭐, 이제, 난 이제 요 방법이 푸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더 2창부터 얘가 뭐 돼? 2x제곱 되네. x제곱, 얘는 마이너스 2x, 얘는 플러스 12. 2x제곱 마이너스 3번. 저는 이제 요거를 요렇게 푸는 방법을 좋아하니까 학생들은 또 참고하시고. 다음 10번.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차근차근 1번부터 A 4제곱 나누기 A제곱. 이건 지수 법칙이죠. 그래서 A 4 빼기 2가 되기 때문에 A제곱. 맞네. 1번은 맞았어요. 2번은 이거 소괄호부터 먼저 해야겠는데? 세제곱부터. 요거 세제곱하면은 마이너스도 3번 곱하고 X도 3번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번 곱하니까 마이너스 그대로 있고 X 세제곱. 곱하기. 자, 5제곱 있죠, 5제곱? 5제곱하면은 얘도 5번 곱하고 얘도 5번 곱하고. 그럼 마이너스 그대로 살아있다고. 얘도 가로 쳐버리자. 마이너스 그대로 살아있고, x 5제곱. 이걸 곱한다고. 그럼 얘 곱하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네, 플러스 되는 거고. x. 세제곱 곱하기 5제곱 하니까 8제곱. 그래서 플러스 x. 맞네? 2번도 맞았다. 3번. 3번, 요 가로를 제곱을 했고, 곱하기 가로를 세제곱했죠. 그럼 이제 소괄호부터 먼저 제곱을 해야 돼요. 자, 제곱하면은, 얘도 제곱, 얘도 제곱, 얘도 제곱, 얘도 다 제곱해야 돼. 그러면은, 9, 3이 제곱 9니까, A 4제곱, B, 3 곱하기 6, 6제곱, C의 2제곱, 곱하기, 자, 세제곱입니다, 세제곱. 그럼 얘도 세제곱, 세제곱, 세제곱이라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을 3번 곱하면 마이너스 8이 돼요. 마이너스 3 남어. 그다음에 A 3제곱, B 6제곱. 자, 요걸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요거를. 자, 계산하면은, 자, 먼저 뭐부터 하냐. 자, 먼저 상수부터 합시다, 상수. 9 곱하기 마이너스 8. 아, 좀, 마이너스 8.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72. 마이너스 72가 되고. 자, 일단 A 보겠습니다, A. A 4제곱. A 4제곱하고, A 3제곱 곱하면 뭐가 된다? A 7제곱. A 7제곱. 자, 그 다음에는 B 6제곱하고 B 6제곱이네. 그럼 B 몇 제곱? 12제곱. 두개 더하는 거예요. 6, 6, 12. 그럼 남는 건 C 2제곱. 그럼 맞나? 마이너스 72, A 7, B 12, C 2. 맞네. 3번도 맞았고. 4번 보겠습니다. 자, 10번 보면 가로 3제곱. 나누기 가로 5제곱. 그러면 먼저 이거 이제 소괄호 거듭제곱부터 해야 돼요. 세제곱이면은 마이너스도 세제곱, 얘도 세제곱, 얘도 세제곱, 얘도 세제곱. 자, 해봅시다. 그럼 마이너스는 살아남겠고, A는 2 곱하기 3이니까 6제곱. 그다음에 B는 1 곱하기 3이죠. 3제곱. C는 9제곱이고 나누기. 자, 5제곱인데 5번 곱해야 돼. 뭐를? 얘. 그럼 마이너스 5번 곱하면 마이너스. 그다음에 A를 5번 곱하면 A 5제곱. B 제곱을 5번 곱하면 B 10제곱. C 3제곱을 5번 곱하면 C 15제곱. 와,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누기. 근데 이제 공부 좀 했으니까 바로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걸 곱하기로 고친 다음에 역수로 가야 되는데, 아, 이제 그냥 하자고. 그냥 합시다, 그냥. 자, 그냥 하자고. 그럼 먼저 마이너스 나누기 마이너스니까 이제 플러스 되는 거, 플러스. 자, 먼저 이제 플러스 먼저 쓰고. 자, 그 다음에 부호는 됐고. A부터 봅시다, A. A. 자, A 6제곱 나누기 A 5제곱이야. 그러면은 A 몇 제곱? 그러면 이제 그냥 A가 A1제곱이 되겠죠? A1제곱. A1제곱.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B 3제곱 나누기 B 10제곱이야. 20제곱. 자, 그러면은 B는 몇 제곱이 되냐? 앞에 거 뒤에 거 빼는 거야. 3 빼기 10.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7. 일단 마이너스 7. 그럼 어떻게 돼? 분모로 가는 거죠, 분모. 분모 들어가지고 B 7제곱이 되는 거야. B 7제곱. 이런 식으로. B 7제곱. 자, 다음 마지막 뭐냐? C 9제곱 나누기 C 15제곱. 그럼 얘도 C 몇 제곱이 돼? 9에서 15를 뺀다고. 그럼 마이너스 6. 그러면 얘도 분모로 내려가. C6제곱분의 1로. 분모로. 그러면은, B7, 그럼 이것도 맞았네? 4번도 맞네, 그러면 4번도. 답이 5번인가? 자, 5번 보겠습니다. 가로 3제곱, 나누기 가로 제곱. 그럼 먼저, 가로부터 볼게요. 가로부터 하면은, 세제곱하면은 얘도 세제곱, 얘도 세제곱이요. 그러면 A 세제곱을 세제곱하니까 A 9제곱, B 세제곱. 나누기. 자, 제곱이죠. 얘도 제곱, 얘도 제곱이야. 그러면은 분모 A 4제곱분의
1 제곱. 요거는, 아, 요거는 곱하기 고쳐도 되고, 사실 그냥 해도 되긴 되는데. 그냥. 아니, 곱하기 고쳐서 합시다. 곱하기. 곱하기 고쳐서. 뭐, 분수 나왔으니까. A 9제곱분의 B 3제곱. 곱하기로 고치면 역수가 된다. 그 분모분자 바뀌어. 바뀌어. 그럼 B 제곱분의 A 4제곱. A 4제곱. 그러면은, 뭐 되냐? 아, 그냥 좀 이렇게 해봅시다. 분모끼리 곱해. 아예. A 9제곱, B 제곱분의 분자끼리 곱해. 분자끼리. 그러면 A 4제곱, B 3제곱. 자, 그다음 약분하면 되겠네, 약분. 약분하면은, 일단 A부터 보면 A 9제곱분의 A 4제곱. 그러면은 분모가 더 크죠, 9. 그러면은 분모가 살아남네. A 5제곱. B는 B 세제곱 B 제곱. 그러면은 분모의 B가 아 분자 B가 더 크죠? 약분하면 B, 분자의 B가 살아남네. 그럼 A 5제곱분의 B. 아 틀렸네. 틀렸네. 옳지 않은 거 5번. 다음 11번. 11번. 자, 뭐얘얘 얘를 간단히 야 시험 문제네. 시험 문제. 근데 이게 지금 뭐 얘가 있고 나누기 가로 제곱이 있고 곱하기 가로 세제곱. 그럼 먼저 이 거듭 제곱부터 해줘야 돼. 거듭 제곱. 근데 이런 거할때 일단 거듭 제곱부터 하면은 이런 거할때내 추천하는 방법 뭐냐? 분모 분자를 다 분리시켜라. 분모 따로 분자 따로. 그럼 얘를 분자로 써버려요. 분자로 x 4제곱 y 3제곱 나누기. 자, 제곱이죠, 제곱. 제곱이면은 얘 제곱 얘 제곱 얘 제곱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제곱하면 16분의 얘네들도 분자에다 써버려. x6제곱, y제곱. 곱하기. 자, 세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세제곱, 얘도 세제곱, 얘도 세제곱, 얘도 세제곱. 다 세제곱해. 자, 천천히, 천천히. 얘는 분자죠. 분모가 1이라고. 그럼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x3제곱, y6제곱. 해놓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 이거 나누기. 이걸 곱하기로 고쳐줘, 곱하기로. 곱하기 고쳐주면, 자, 천천히. 천천히. 곱하기 고쳐주면은, 8. x 4제곱, y 3제곱, 곱하기. 분모자 바꿔. 그럼 x 6제곱, y 제곱분의 16. 곱하기. 얘는 그대로. 이거 가로쳐야겠다. 마이너스가 있었네. 마이너스 8, x 3제곱, y 6제곱. 요렇게. 요렇게 해놓고, 이제 곱하는데, 일단, 숫자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숫자. 숫자부터 하면은, 이거부터 먼저 해야 돼. 부호부터, 부호. 학생들 부호 굉장히 많이 틀려. 굉장히, 그러니까 부호부터 먼저 합시다, 부호. 부호, 마이너스 하나 있죠? 그 마이너스, 일단, 마이너스 하나 생겼다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하나 붙이고 시작합시다. 마이너스 붙이고. 자, 8, 8 약분. 8, 8 약분. 그럼 뭐안 남아? 16. 아, 분자에 16. 분자에 16. 그래서 분자에다가 16을 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X랑 Y인데, 내가 추천하는 방법. 분모끼리 먼저 계산을 해버려. 분모끼리. 분모끼리 먼저 해. 그 다음에 분자끼리 해. 마지막 약분. 난 이게 좀더 낫던데. 아, 그러면 이제 내 추천하는 방법. 그냥 분모, 근데 분모는 이제 곱하기 얘밖에 없네. 그냥 써. x6제곱, y제곱 쓰고, 그다음에 분자끼리 하면은 x4제곱하고 x3제곱이 있죠. 그몇 더? x7제곱. 자, 그다음에 y 보겠습니다. y. 그러면은 y3제곱, y6제곱. 그 얼마가 돼? y9제곱. y9제곱 해놓고 그다음에 약분하는 난 이게 좀 편하더라고. 그럼 마이너스 일단 16은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 자, 그대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자, x 보자. x. 분자가 더 크네. 그 분자에다 x 쓰면 되는 거고. x. y 봅시다. y. y도 분자가 더 크네. 9 y 2제곱분의 y 9제곱. y 그 분자에 y 7제곱. 그래서 16x y 7제곱. 16. 아, 참 마이너스. 아, 이거 좀 마이너스. 마이너스 10, 이럴 테니까. 그러니까 이거 잘해야 돼. 마이너스 16xy 7, 마이너스 16, 아니, 뭐였냐, 이거. xy 7제곱. 답 4번. 다음 12번.
12번. 아이고, 문제 왜 이렇게 좋아? x3제곱 빼기 2x제곱 더하기 x 빼기 5. 그다음 괄호 3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의 전계식에서 x4제곱에서. 야, 그럼 전계식이면은 이거 다 전계해? 여기 몇 개? 항이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는 하나, 둘, 세 개. 그러면 곱하기 몇번 해야 돼? 4 곱하기 3. 12번 곱해, 12번. 어? 12번을 곱해야 돼. 12번을 곱해가지고 또 동량 계산하고. 그래서 x4제곱, 아니,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우리는 x4제곱만 찾으면 된다, x4제곱만. 그러면은, 다할 필요 없이, x4제곱이 나오는 것만 찾으면 되죠? 보자고. 그럼 x3제곱이랑 곱해서 x4제곱, 아, 이렇게 곱하면 x4제곱 나오네. 이렇게 곱하면. x4제곱 나오잖아. 그러면 2x4제곱. 아, 그쵸? 그래서 2x4제곱. 그러면은, 2x4제곱. 됐고. 그 다음에 또 이제 x4제곱이 나오는 걸로 찾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얘 됐고, 얘, 마이너스 2x제곱. 얘랑 곱하면 나오네. 두개 곱하면은 나오잖아. 마이너스 6x4제곱.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얘? 없네? 곱해서 x4제곱 나오는 거. 얘, 없네? 끝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다할 필요 없이 요거만 하면 되는 거죠, 요거. 그럼 결국 뭐가 되는? 마이너스 4x4제곱. 그러니까 x4제곱 계속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만 하면 돼. 아, 물론 이거 다 곱하면, 12번 곱하면 답이 나오긴 나오겠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걸로. 다음 13번. 13번. 다항식, 괄호 x 빼기 a, 괄호 x제곱 더하기 bx 빼기를 전개한 식에서 x의 개수가 5이고 상수항 2일 때 상수 ab에 대하여 a 더하기 b 값. 이거 다 전개, 이거 항이 두 개, 이건 세 개. 그 여섯 번 곱해야 되는데, 여섯 번? 여섯 번? 근데 그 여섯 번을 곱해도 되긴 되는데, 여섯 번 곱해도 되긴 되는데, 일단 x의 개수가 5니까, 이거 그냥 다 곱해도 될것 같은데? x의 개수도 구해야 되고 상수항도 구해야 돼? 아, 필요한 것만 합시다. 자, 필요한 것만. 그럼 x의 개수 나오는 거. 자, 얘랑 곱해서, 다시. 얘부터 시작해서. 자, 얘랑 곱해서 x의 개수 나오는 거. 이렇게 곱하면 x가 나오죠? x 1차. 5가 나와야 되고. 5. 자, 그러면 곱하면 뭐가 되냐? 마이너스, 자,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x가 나와요. 마이너스 x. 자, 마이너스 x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그거 나오는 거. x가 나오는 걸 찾아야 돼, x. 자, 마이너스 a랑 뭐랑, 얘랑 곱하면 또 x 나오죠? x 나오죠. 뭐가 되냐? 마이너스 apx. 그러면은, 이거 x로 묶으면, x의 개수니까. x로 묶으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p가 돼. 일단 여기까지. 여기까지. 지금 x 찾았고, 그 다음에 상수항이 2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풀 건데, 상수항이, 그럼 상수항은 그러면 어떤 데 나오냐, 상수항. 상수항은 되게 쉬워. 왜? 상수항에 나오는 경우는 상수항 곱하기 상수항일 때만 나와요. 물론, x 곱하기 x분의 3, 요것도 상수항이 나오지. 근데, 지금 다항식, 지금 이 단원 자체가 다항식이잖아. 얘는 다항식 아니라고. 요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난리는 없고, 아무튼, 상수항이 나오려면은 상수항 곱하기 상수항이 할 때만 나와. 그러면 이거밖에 없지. 상수항 곱하기 상수항. 그게 얼마라고? 2라고, 2. 2. 이거 곱하면 2라고. 쉽네. 그럼 A네. 그럼 A가 얼마라고? 2라고 2. A가 2? 아니, 그러면 아까 그러면 X에서 5라고 했으니까 이게 5란 얘기거든? 이게 5란 얘기죠, 이게? X에서 5라며. 그럼 A가 2고. 야, 그러면은 A에다 2 집어넣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B가 5인데, 아, 또 A가 2라고. 그럼 2 집어넣어.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B가 얼마라고? 5라고. 그럼 방식을 이항시켜. 그럼 마이너스 2B는 6. 넘어가면 플러스 1 되죠? 6. 그럼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기 마이너스 2 나누기 마이너스 2. 그럼 B는 얼마? 마이너스 3. 아, 그러니까 A가 2. A가 2, B가 마이너스 3. 뭐 구하는 거야, 이거? 아, 두개더 하라고? 두개더 하면 이거 두개더 하면 마이너스 1이네. 답 1번. 다음 14번.
14번. 아, 이거 문제 좋네. 문제 왜 이렇게 좋아? 두 다항식 A는 2X 플러스 1P는 X제곱 더하기 X 빼기 3에 대해서 A 가로 A 더하기 B 빼기 B 가로 A 더하기 4를 간다냐면, 일단 이 문제 자체가 A가 나왔잖아, A.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 그 다음에 B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 해놓고 풀면은 너무 어렵지. 너무 어렵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를 먼저 간단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입이 먼저가 아니라 요식 자체를 먼저 간단히 하는 겁니다. 식 자체를. 동량이 나오거든. 그러면은 A를 집어넣어. 아니, 집어넣는 게 아니라 분배 법칙. 그러면 A제곱 더하기 AB. 그다음에 요 B를 곱해서 빼. 그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4B가 돼요. 그러니까 뭐가 돼? 이게 없어져 버려. 되게 쉽네. 그러니까 결국 남는 게 뭐냐? A제곱 빼기 4B입니다. 요것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대입이 아니라 먼저 식부터. 그래서 A제곱 빼기 4B라고. 그러니까 A가 뭐였어? A가. EX, A가 요죠. EX 플러스 1. 그러면 여기가 EX 플러스 1이 되고, B가 뭐야, 이거? X제곱 더하기 X 빼기 3. X제곱 더하기 X 빼기. 이제 집어넣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간단히 다 됐으니까.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는 동량이 나온다고, 동량이.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 동량이 나오니까 동량 계산을 한 다음에 집어넣으면 편하다. 그 이단부터는 이제 쉽지. 이거는 곱셈 공식. 그럼 4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그다음에 4를 곱해서 빼. 그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2. 이거 또 없어지네. 4x제곱 마이너스 4x제곱. 4x 빼기 4x도 없어지네. 야, 이거 뭐, 그러면 1에다가 12만 더하면 돼. 13. 답이 1번, 1번입니다. 자, 좀 쉬었다 합시다.